그동안 저소음에 특화된 케이스를 주로 만들어오던 빅콰이엇에서 쿨링과 디자인까지 모두 신경 쓴 케이스가 출시되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빅콰이엇 퓨어베이스 500DX라는 제품인데요. 미들타워 규격의 케이스고요. 가격은 157,300원으로 빅콰이엇 제품치고는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몇 달 전에 출시되었던 퓨어베이스 500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퓨어베이스 500의 밋밋한 전면부 베젤을 메쉬 구조의 스타일리시한 베젤로 변경하여 쿨링 성능을 끌어올렸고요. 차음제가 적용되어 있던 전면부와 상단부 그리고 하단부는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케이스 내부로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전면부와 상단부에 LED 스트립을 추가하여 화려함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LED 스트립은 케이스의 전면부 상단에 위치한 IO 패널에 LED 스위치 버튼으로 컬러나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메인보드와 연결하여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IO 패널에는 LED 스위치와 함께 USB 3.1 Type-C 1개와 USB 3.0 1개, 마이크, 헤드셋 포트, 전원 스위치가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높이 463, 깊이 450, 너비 232mm로 일반적인 크기의 케이스지만 확장성은 빅타워만큼 좋아서 무려 190mm까지 공랭식 쿨러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190mm면 출시된 모든 규격에 CPU 쿨러를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픽카드는 최대 369mm까지 장착이 가능해서 역시 출시된 모든 종류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세워 장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네요. 다음 시리즈에는 라이더 카드 옵션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냅쿨러는 최대 360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전면부에 360, 상단에 240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빅콰이엇 퓨어베이스 500DX의 가격을 157,3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케이스는 자사의 쿨러죠. 빅콰이엇 퓨어 윙스2 140을 전면, 상단, 후면에 각 한 개씩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쿨러는 하나당 22,680원으로 3개를 합하면 총 68,040원입니다. 케이스의 가격에서 펜 가격을 빼면 실제 가격은 10만원도 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게 출시된 케이스라 할 수 있죠. 퓨어베이스 500DX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확장성까지 좋은 케이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 쿨러라던가 그래픽카드 장착에 제한이 없고요. 스토리지도 꽤 많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2.5인치 규격의 SSD 장착 시에는 메인보드 우측과 메인보드 후면 선정리 공간에 손쉽게 스토리지를 탈착할 수 있고 선정리도 용이한 전용 브라켓을 적용해 놓아 각 브라켓당 2개씩 총 4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스토리지 베이에 1개를 추가할 수 있어 총 5개의 2.5인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장착 시에는 2개의 하드와 4개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치고는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한 제품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면 선정리 공간이 넉넉진 않아서 연장 타입의 슬리빙 케이블을 사용 시에는 선정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선정리 공간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장성과 쿨링 성능일 텐데요. 확장성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쿨링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표에 나오듯이 라이젠 9 3900X와 RTX 2080 슈퍼를 사용했고요. 3개의 팬이 적용되어 있는 기본 상태에서의 온도와 140mm 팬을 추가로 2개 더 장착한 풀팬 구성 시에 케이스 내부 온도를 아이들 시와 부하 시로 나누어 각각 테스트해보았습니다. 먼저 3개의 팬이 기본으로 적용된 상태에서 아이들 시 CPU 온도는 37.7도, 케이스 내부 온도는 28도로 나왔고요. 리얼벤치로 30분간 부하를 줄었을 때 CPU 온도는 91.6도, 케이스 내부 온도는 40도였습니다. 퓨어 윙스2 140을 2개 추가 장착한 풀팬 환경에서는 아이들 시 CPU 37.4도, 케이스의 내부 온도는 27도였고요. 동일하게 리얼벤치로 30분 동안 부하 시 CPU 온도는 87.9도, 케이스 내부 온도는 37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시스템 팬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죠. 공기가 더 빠르게 흡수가 되고 배기도 잘 되니까 케이스 내부 온도나 CPU의 온도까지도 더 낮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빅콰이엇 퓨어베이스 500DX는 테스트 결과 확장성 뿐만 아니라 쿨링 성능 역시 매우 훌륭한 케이스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죠. 디자인적인 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세단처럼 중후한 멋이 느껴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감성이 비콰이엇만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어필하고 있는 게 맞지만 비콰이엇에서 RGB가 적용되고 화이트 컬러의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저소음을 버리고 쿨링을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많이 낮췄다는 거, 이 네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쿨링이 좋고 퀄리티도 좋고 오래 사용할 케이스를 찾으신다면 저는 감히 비콰이엇 퓨어베이스 500DX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너무 중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모델의 화이트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비콰이엇이란 브랜드는 케이스 셰시뿐만 아니라 쿨러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콰이엇 퓨어베이스 500DX와 함께 대장급 쿨러죠. CPU 쿨러, 다크락 프로포, 그리고 번들 쿨러로 나오는 똑같은 쿨러 비콰이엇 퓨어 윙스2 140을 함께 혼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굉장히 멋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상당히 이쁘잖아. 오, 뭐야 이거? 이게 제 마음. 우와, 먼지 필터 장난 아니네.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그 오빠 여기 마감 처리 안 된 자석은 우와. 나중에 쓰면 막 너덜너덜해지더라고. 와, 이 깐진하네. 이거는 잘하네. 확실히 좋고. 비카이엇은 비카이엇이다. 그리고 이런 게 나는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한 거 같아. 이런데도 쓸데없이 뭐 USB 포트 많을 필요도 없잖아. 그 왜 이것도 버튼으로도 계속 바뀌고. 아, 근데 비카이엇 RGB 생각 진짜 존나 어색하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게 SSD 사는 건데 이 가운데 비콰이엇이라고 마크 있는 게 이 케이블 숨기라고 이렇게 아, 장치. 케이블 가이드네. 그러니까 SS만 딱 보이는 거야. 섬세하네.